여기가 윤호가 말했던 엘리시오. 윤호님도 같이 오셨더라면 분명 좋아했을 텐데 말이다. 자, 모두들 왜 이렇게 축 처진 거야? 엘리시온에 도착했으니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봐야지. 그래, 윤호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어? 부탁받은 것도 있고 말이야. 그래, 솔레스, 모든 일이 그 녀석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지. 당장 이 녀석을 찾아내서. 야, 이 멍청아, 무턱대고 어딜 가는 거야? 아이샤 말이 맞아, 엘소드.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작전 없이 움직이는 건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알겠어, 형.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건데? 엘소드, 왜 저렇게 서두르는 거지? 윤호의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 저희 모비와 랩이라면 이 주변을 정찰하고 올 수 있을 겁니다. 주변의 상황이 파악되면 움직이도록 하죠. 모비 랩이 정찰을. 잠깐, 이건... 이곳에 있는 낫소드의 신호? 이상합니다. 제 코드에 반응하고 있어요. 여왕의 코드는 차원을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가? 우와! 굉장하잖아! 그렇다면 여기 우드컨에 서있지 말고 주위를 조사해보자. 이브에게 반응을 보이는 낫소드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 그럼 빨리 출발하자! 뭘 저리 급하게 뛰어가는 거야! 기다려, 엘소드! 정찰 완료. 놀랍군요. 이 일대의 모든 낫소드가 제 코드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에서도 확인했지만 이곳의 기술은 엘리우스에 존재했던 모든 낫소드 기술을 뛰어넘는 제3세대의 기술력이네요. 엄청나네. 그런 낫소드들이 이브한테 모두 반응한다는 거잖아?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이브, 정말 실망시키지 않는 것. 그렇다면 그 점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지. 예를 들어 우리를 같은 편으로 인식시킨다던가 하는 건 말이야. 오호! 그거 꽤나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기특하구나. 뭐, 이 정도야. 나쁘지 않은 방법이군요. 그럼 바로 저 아이들의 코드에 접속해보도록 하죠. 모비랩이 절 보조해주세요. 이제 끝났을까요?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좀 더 기다려보는 편이. 이브! 아직 멀었어? 엘소드님, 방해가 될 거예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좀 조용히 하거라. 수레스럽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엘소드, 넌 뭐 할 말 없어? 에? 뭐라고? 됐다 됐어. 기대한 내가 바보지. 아니 그게 아니고. 뭐지? 뭔가 들렸던 것 같은데. 접속 완료. 성공적으로 입력되었을 테지만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아이들이 제게 알려준 길로 가도록 하죠. 이쪽입니다.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이브, 뭔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이브가 넌 줄 알아? 작업상에 오류는 없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술체계여서 제가 접근하지 못한 코드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정말 어마어마하네. 안쪽에도 저런 녀석들이 있는 건가? 특정인의 명령만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 코드. 중앙 코드는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접근을 차단한 것은 솔레스인가? 솔레스? 라녹스의 그 일 이후로 저 이름만 들으면 머리가 아파오는데 도대체... 어라? 여기는... 뭐야, 엘소드! 아까부터 진짜 왜 그래? 혹시 어디 아프시기라도 하신 건가요? 소녀, 걱정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여기 오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예? 소녀는 아무런 느낌도. 머리가. 저 문양은 다들 저길 보세요.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엘소드.
누구냐? 이 목소리는 누군데 내 이름을? 이곳까지 온 것은 칭찬할 만하나 네가 이곳에 발을 붙이기엔 아직 이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이곳을 떠난다면 목숨을 붙여서 보내주도록 하지. 네 녀석! 설마 솔레스? 어디서 말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당장! 한심하고 아직도 엘 수색대 같은 어린아이의 장난에 빠져있는 건가? 너만 포기하면 네 혈육과 동료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만날 걸 피할 수 있을 거다. 그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는 걸 알아둬라.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미안하지만 사양하겠어. 왜 우리의 결말을 내 놈이 짓는 거지? 뭐냐 이 지진은? 저 위에 마을 입구에 있던 석상 움직이고 있잖아. 모두 조심하거라. 저 석상에서 예사롭지 않은 힘이 느껴지는구나. 이게 무슨 레벨이란 말이냐? 가만히 있던 석상이 갑자기 공격해오다니. 방심할 수 없군. 진정해 루. 방금의 낯서들, 지금까지 상대했던 낯서들과는 다른 기운이 가득해. 다들 상태는 괜찮은 건가? 일단은 그런 것 같아. 엘소드? 야, 엘소드!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니? 너 되게 이상한 거 알아? 엘리시온에 온 뒤로 쭉 그래. 내가 뭘? 뭐긴 뭐야. 평소에는 그렇게 시끄럽던 녀석이 멍해가지고는 자꾸 혼잣말만 중얼중얼. 아이, 두 분 진정하세요. 아, 그러니까 마을에 왔으니 솔레스와 이곳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나? 이곳의 아이들의 말로는 마을 전체를 관리하는 나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 나이스 이브. 그럼 빨리 가자. 이쪽이라고 했지? 엘소도 확실히 상태가 이상한걸. 솔레스의 말을 신경 쓰고 있는 건가? 나도 솔레스의 목소리를 들은 후로 두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큰일이군. 정말 큰일이야. 거기 아저씨! 아저씨가 이 마을 전체를 관리한다는 나소드 맞지? 무례합니다. 엘소드, 예의를 갖추세요. 자네들은? 아, 혹시 아틀라스에서 올라온 파견 병력인가? 연락은 받았네만 이리 일찍 와줄 줄은 몰랐구나. 마을 내에는 이부의 명령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모양이고 우리를 아틀라스 파견 병력으로 인식시키다니. 재미있어. 그것이 아니오라. 서인들은 지금 우린 이부 덕분에 아틀라스 파견 병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그렇군요. 소녀 실수할 뻔했네요. 그래, 이런 시기에 와주어 정말 고맙네.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난 이곳 엘리시온의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베르나드라고. 베르나드님, 이곳의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 자네들도 알아야겠지. 이 모든 것은 아드리안님의 궁전에서 연락이 끊긴 것과 동시에 일어났다네. 아드리안? 설마 나소드의 아버지 아드리안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드리안님이 이곳에? 그렇다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우리를 만드신 아드리안님이 계신 궁전이지. 우리 마을의 모든 일정은 궁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 정해지는. 급작스럽게 모든 지시가 끊겨버렸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오류인 줄 알았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 그렇다는 건 궁전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네. 궁전 주위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경비도 강화된 것을 봐서는 궁전에 무슨 일이 생겼을 확률이 높다네. 그리고 이 일과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밖을 정찰 나간 일반 나소드들까지 연이어 실종되고 있다네. 상황이 이러한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이 마을의 나소드들은 궁전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네. 그저 이곳에서 대기하는 것밖에는. 아, 물론 이 마을은 안전할 걸세. 여태까지 그래왔으니 말이지. 그래도 이상하리만큼 안 좋은 일이 겹쳐 일어나고 있네. 그보다 우린 솔레스란 녀석을 찾아야 해.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솔레스? 그건 누구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인데. 모른다니. 분명히 아까 전에 입구에서도. 아, 침착하세요, 엘소드. 일단 이곳에서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아드리아님의 궁정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네만. 뭔가 지피는 거라도 있는 건가? 지금 마을 주위에 제1종 방어체계가 발동되어 있는 상태라네. 발동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방어체계에 기록된 메모리가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알 수 있는만.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명령이 없다면 움직일 수 없다네. 별도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이 마을을 지키고 있어야 하니까 말이지. 정말로 명령에 충실한 자들이로구나. 그렇지 않느냐, 시엘? 루, 지금 날 부르는 건 무슨 의미지? 별일 아니다. 그럼 저 나스드의 부탁대로 방어체계의 메모리를 회수하러 가자꾸나. 말 돌리지 마, 루. 가끔 저 둘은 만담 콤비 같다니까? 그런가요? 아저씨! 자, 이게 그 메모리 맞지? 오, 그래, 이게 맞다네. 자네들은 정말 대단하군. 이 메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은. 무슨 내용이길래 그래? 현재 아드리아님의 궁전은 외부와 차단된 상태입니다. 궁전을 둘러싸고 있는 결계에 의해서. 결계라. 아드리아님, 아드리아님은 어떻게 되셨는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으론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군요. 그리고 이 결계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의 파동, 관문에서 석상을 움직인 힘과 동일합니다. 궁전을 둘러싸고 있다는 결계도 솔레스의 지신가 보군. 이럴 수가. 궁전이... 한 가지 더. 경비 나소드들이 이 마을에서 정찰 나간 나소드들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 마을 밖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단 겐가? 그러니까 명령이고 뭐고 다 같이 정찰대를 꾸려서 확인해봤으면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 우리는 궁전의 허가 없이는 이곳을 벗어날 수 없게 코드로 입력되어 있다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잡혀간 나소드들을 구출해 그들에게 정보를 얻는 일이겠지. 일단 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나소드 부대, 베르나 시대의 지휘관인 듀렌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겠다. 무슨 방법을 찾아낼지도 모르니. 그렇군요. 즉시 찾아가보도록 하죠. 당신이 듀렌다? 무슨 일이지? 용건만 말해달라는 이 말투 누군가가 생각나는데. 저도 아이샤님과 같은 분을 떠올린 것 같아요. 거기 여자, 마을 밖으로 정찰 나간. 그래, 들었다. 그게 끝이야?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해줬을 뿐인데
다른 할 말이라도 있나? 저희가 조사해봤을 때 낯소드들을 잡아간 건 마을 밖에 경비병 낯소드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르나드 아저씨가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해서 왔는데 뭐 아는 거 없어? 베르나드님? 웬 놈들인가 했더니 아틀라스의 파견 병력이었나? 한심하게 그런 곳에 손을 빌리다니. 내 휘하의 경비 나소드들을 보낼까 생각도 해봤지만 자칫 엘리시온 내에서 아군끼리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어서 소규모의 일반 나소드 정찰대를 보낸 것이었다. 설마 마을 밖에 경비 나소드들의 행동을 내가 시킨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내가 부하들에게 이 마을 나소드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리가 없지 않나? 정말 귀찮게 하는군. 이브, 그 메모리를 이 여자 나소드에게 보여줘라. 저에게 명령하지 마세요, 에드. 자, 똑똑히 봤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뭐든 좋으니까 짐작 가는 거 없어? 하나 있긴 하군. 아드리안님의 궁정과 연락이 끊겼던 순간부터 궁정 경비대들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궁전에 문제가 생기면 궁전을 방어하기 위해 긴급 방어 체계가 가동되지. 아마 궁전을 직접 방어하는 궁전 경비대들에게 그 코드가 발동된 듯하군. 그렇다는 말은 그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겠지. 그것에 직접적인 명령이 내려졌다면 내 명령은 통하지 않을 거다. 그것? 용건이 끝났으면 나가줬으면 하는 건. 곧 있으면 포보스님의 휴식 시간이니 말이야. 포보스님? 여기에 저희 말고 다른 분이 계시는 걸까요? 소녀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건가요? 아라 언니, 끔찍한 소리 하지 마! 경비병들의 코드에 접근해보려 했지만 역시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경비병 나소드들을 상대할 수밖에. 이건 잡혀갔던 나소드로군요. 가엽게도 기체가 조금 손상되었네요. 저런, 불쌍해라. 나소드 따윈 부서지면 다시 만들면 되는 고철등. 뭔가 알려줄 것이 있나요? 메모리. 메모리에 그동안의 기록이 있다는 건가요? 정말 대견하군요. 생각보다 잡혀간 나소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동료들을 구해달라고 하는군요. 다른 정보는 없는 거야? 여긴 궁전은 아닙니다. 매우 어두운 곳. 이건 디시온 큐브? 아틀라스에서 도난당한 디시온 큐브들이 있습니다. 주위의 장치들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 같네요. 주위의 장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메모리가 손상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데이터는 유실된 것 같군요. 모비레비, 이 아이를 수리해 주세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 네, 이 아이의 동료를 구하러 가야 해요. 운이 좋다면 이 녀석의 동료들 중 정상적인 메모리를 가진 녀석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 기다리고 있어! 너의 동료들을 구해올 테니까! 자, 네 동료들이야. 구할 수 있을 만큼 구해왔어. 이 아이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군요. 귀여운 녀석이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 자네들이 잡혀갔던 나소드들을 구출해줬다고 들었네.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아도 되는지는 모르겠네만 정말 고맙네. 뭐 그 정도쯤이야. 아, 또 정말 소심한 아저씨야. 꼭 혼자서 다 한 것처럼 말한다. 내가 언제 그랬어? 또 시작이군. 그만두래. 나머지 메모리들을 읽어보았느냐, 이브? 멀쩡한 메모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추려 하나로 엮어보니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솔레스. 그자의 요새는
아드리안 궁전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궁전의 지하 말인가?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궁전의 지하에 가본 적은 없을 거리라. 그자가 거기에 있었다니. 지하든 어쨌든 엘리시온 내부 구역이라면 네 코드로 접속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시도는 해본 건가? 물론입니다. 하지만 접속이 불가능하더군요. 무언가 거대한 장벽이 갈아먹고 있는 것처럼. 혹시 아드리안님의 궁전을 둘러싸고 있는 결과와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렇지, 아드리안님이나 헤르바온이라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군. 헤르바온? 누구죠? 그 헤르바온이라는 자는? 아, 헤르바온은 아드리안님을 대신해 엘리시온의 모든 건설과 관리를 책임지는 엘리시온의 키코드라네. 실질적인 현재 엘리시온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지. 헤르바온이라면 유노를 대신하여 만들었다는 새로운 AI. 결국 솔레스의 요새로 가는 방법을 알아내려면 아드리안이나 헤르바온을 만나야 한다는 거로. 그렇다네. 솔레스의 요새가 궁전 지하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방법도 접근할 방법도 아는 이가 없으니. 궁전의 결계를 저희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쪽에서도 그 결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자네들도 알다시피 우리는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네.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지금으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다는 건가? 아, 그러고 보니 자네들에게 아직 알려주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네. 아무래도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말일세. 자네들이 이전에 가져왔던 방어책에 기록된 메모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새롭게 발견한 정보가 있으신가요? 결계 근처에서 발견된 자가 있었네. 아마도 이 결계를 생성한 자인 것 같네. 누구지? 아는 자인가? 아니, 난 이 일대 모든 나소드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는데 이런 자는 보지 못했네. 혹시 결계를 생성한 자가 근처에 있다는 건 그 자를 없애면 결계를 없앨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기다릴 필요 없지. 자, 다들 출발하자고. 뭐 이렇게 공격들이 엄청나게. 혼자서 날 뛰니까 그렇게 힘이 들지 이 바보야. 역시 궁전을 감싸고 있던 그 결계, 마을 입구 석상에 깃든 힘과 같은 힘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기이한 힘, 솔레스의 힘이었던 건가? 그래, 이것도 솔레스의 흉계 중 하나라는 거지? 무슨 짓을 벌이는 건지 여전히 감은 안 오지만 아드리안이 그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것만큼은 확실한가 보네.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 일이지만 손님이 여기 있었군. 듣자하니 결계 안쪽에서 전투를 벌이고 왔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결계 안의 상황은 어떠했지? 보고하도록. 오고구 모구와 나소드들이 여기저기에서 공격해오는 통에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했어. 그랬다는 거지. 그 녀석 어지간히도 급했나 보군. 파견 병력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야, 어쩌면 그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르겠군. 고립된 상태는 말이야. 여자 나소드, 용건이 있어 찾아온 게 아니었나? 그랬었지. 처음엔 네 녀석들이 그저 일개 나소드 병사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내 생각보다 강하더군. 그 실력만큼은 인정하도록 하지. 포보스님께서도 인정하실 거다. 포보스라니? 대체 누구야? 꼬집지 마세요, 아이샤님. 네 녀석들을 공격한 그 녀석들은 궁전 경비대 녀석들이다.
누군가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경계 태세를 취했다는 것이고 너희들을 공격했다는 것이지. 예전에 당신이 그것이라 불렸던 자입니까? 그래, 맞다. 베르너, 녀석은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 베르너드 아저씨가 말했던 너의 부하라면 그 낯소드들 좀 어떻게 해보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 않느냐. 진정해, 루. 저자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했잖아. 잘 알고 있군. 아직도 내 명령은 듣질 않는 상태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 낯소드 휴.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그 녀석이라면 궁전 경비 낯소드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도 있겠다. 뭐, 그 녀석의 말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다면 말이지.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응? 이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네,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잠시 이상의 기계에 있는 것 같아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떨어뜨렸지, 부품을 뭐예요. 찾으려고 부품을 여기저기 보는데 보이지도 않고 어디 갔을까 고민하다가 보는데 바닥을 아래 기계조 중앙 쪽에 떡하니 아니겠어요? 있는 거. 이럴 땐 제 발명품인 새로운 나소대 파일 만능을 이용해서 꺼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분을 생각했는데 마침 나가던 동료한테 정찰을 그게 생각이 나서 빌려줬다는 어떻게 하지 고민하던 참에 오셔서 말이죠, 여러분이. 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뀨! 침도 머리가 아프구나, 씨. 이자의 말을 좀 해석해보거라. 아, 기계에 이상이 생겨서 뭘 했다는 것 같긴 한데. 이거 하나 못 알아들었어. 비켜봐. 이봐, 네 녀석이 전투 나소드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던데 궁전 안에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 아, 그러면 알고 있죠. 당근 정확하게나 모르는 게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아드리아님께서 요청하셔서 도움을 드린 적도 있어요. 도움을 말하자면 그 나소드들로 아니 그보다 드려야겠어요. 뭐요? 그 녀석들의 공격 때문에 궁전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다고. 네 녀석이 알고 있는 방법을 알려줘봐. 요점만 집어말해. 우와, 조용해졌어. 정말 이상한 방면으로 소질이 많다니까. 어렵지 않아요, 전혀. 아주 매우 간단한 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지금은 경계 태세라서 공전 내부 내부의 전투 나소드들이... 설명은 필요 없다. 요점만 얘기해달라고 말했을 텐데. 아, 그래도 기억날 텐데요. 나 중간면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근데 뭐였지. 원래는 알았다면 그걸 좀 더 쉬웠을 텐데, 저리가. 정말 말이 많은 녀석이야. 안 그래도 이 근방의 나소드들에 대해선 관심이 많았는데 네 녀석을 가장 먼저 분해해주게. 그런 행동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다. 결계! 공중 내부로 둘러싸고 있는 결계 부수면 됩니다.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계를 위협 요소도 그걸 부수면 사라지기 때문에 풀리겠죠. 베르바온의 긴급 경계 태세가 그럼 약해지겠고요. 전투 나소드의 공격도. 궁전의 결계를 부수면 방해 요소는 사라진다. 정말? 누가 그걸 몰라? 그 당연한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까지 시간 낭비한 거냐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술사라도 아무리 대단한 쉽지는 않겠죠. 그 거대한 결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있을 겁니다. 분명, 분명 내부의 결계를 유지시킬 만한 것이 에너지원이든 배터리든 뭐든. 그렇군. 분명 궁전 전체를 차단할 만한 결계를 이렇게 유지시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 동력원만 찾으면. 모비레비, 힘을 빌려주세요. 결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끈질긴 생진 녀석들. 제발로 지옥에 기어가는 것을 자처하는구나. 거기서 데칼! 이런 젠장! 데칼의 새로운 나소드 체어. 저것이 이 결계의 에너지원이었어요. 설마 궁전의 결계를 생성한 게 데칼일 줄이야?
대체 정체가 뭐야, 저 녀석! 놓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일단 결계는 없어졌으니까 긴급 경계 태세도 풀렸을 거야. 궁전 내부를 둘러보기도 훨씬 쉬워졌겠네요. 이곳이 엘리시온의 심장부인 아드리안 궁전? 이제야 궁전 내부를 좀 제대로 볼 수 있겠네. 예전 아드리아님이 머무시던 곳에 양식이 많이 남아있군요. 아드리아님은 언제나 세상사에서 떠나 데브리안들만 모여 마음껏 낯서들을 만들고 싶어 하셨죠. 아드리안이라. 여기가 윤호가 원래 있었던 곳이구나. 아쉽네요.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들 기운 차리고 내부를 좀 조사해보자. 솔레스를 막는 것은 윤호의 부탁이기도 하니까. 자그맣고 귀여운 인형 같은 나소드들이 가득 있네요. 문제는 그 귀여운 나소드들이 엄청난 위력으로 우리 인정사정 없이 공격한다는 거지만, 그 아이들 또한 헤르바온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친위대에 가까운 집단 같군요. 그뿐만이 아니다. 불기 까다로운 버즐들이 많아.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 총체적 난국이로구나. 정말 다시 찾아가긴 싫지만 또 그 말 많은 낯소디의 도움을 빌려야겠네. 너무 그러지 말거라. 우리에겐 에드라는 훌륭한 번역기가 있지 않느냐? 번역기 취급이라니. 에드가 있어 든든한걸. 불렸다고 들었어요. 외부의 궁전 결계가 대단해요. 정말요. 역시 컸죠, 제 도움이. 내가 대단히 살면서 이렇게까지 도움이. 내부에는 녀석들 말고도 새로운 타입의 나소드들이 있다고. 그 녀석들에 대해선 들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알고 있죠, 그 녀석들. 만든 애들이에요, 헤르바온이. 취미 같은 거죠, 헤르바온에. 취미라기엔 좀 난폭하던데. 우린 안으로 들어가 아드리안을 만나야 한다. 퍼즐을 지키는 나소드들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 물론 있죠, 방법이. 헤르바온의 퍼즐 기초긴 하지만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래 떠올랐어요. 어쨌든 아이디어 가져와 주시겠어요? 인형 나소드들 내부의 팀을 만들어드리죠. 엄청난 장치를 말이에요. 자, 이 정도면 됐지? 어디 보자.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시작합니다.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데요? 오! 기대되는데? 됐습니다. 보세요. 어떠십니까? 팍! 보십니까? 팍! 뭔가 거기서 뭔가가! 여전히 무슨 말인지 소녀는 전혀... 이걸로 뭘 어쩌라는 거지? 간단합니다. 정말로 그냥 인형 나소드들에게 꼽기만 하면 팍! 그럼 망가지거든요. 체계가요. 명령을 받아들이는 체계가요. 그럼 오작동을 일으킬 거고 여러분들 갈 수 있겠죠? 아주 쉽게요. 아드리아님이 있는 것으로. 믿어도 되는 거야? 다른 방법은 없으니 일단 가봐야지. 모두 도망쳐! 이게 뭐야? 너 힘들어 죽잖아. 오작동은 맞네. 더 난폭해져서 퍼즐이고 뭐고 시야에 들어오는 건 모두 공격을 해버리니 말이야. 그러니까 없지 않을까요? 완벽했다고요. 저는 대체 어디서 난 거지, 오류가. 한심하고 이런 녀석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입니다. 이번에는 가져다 주세요. 다시 한번 완벽할 거라고요. 이번에는요. 변경해서 이 공식을 여기에 넣고 한 번 더 다녀와야겠네요. 시엘, 짐은 여기서 쉬고 있을 테니 짐을 대신해서 두 배로 열심히 수집해오거라. 루님, 아무리 그래도 다리가 너무 아프구나. 안 되겠느냐? 정말로? 그렇게 쳐다보면... 알겠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같이 가야지. 자, 이리 와. 아, 이건 노크라. 뭐 하는 거냐, 시엘이 난폭한자를 막지 않고. 그래, 시엘은 몰라도 엘리시스한테 어리광이 통할 리가 없지. 이번 애야말로 정말 확실하게 작동하는 거 맞지? 그렇다니까요. 저를 묻어주세요, 제발. 수정했다 불려 많은 법칙을 완벽하게 했어요, 검수도요. 이제 이 버전 2 칩을 심어놓으면 인식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같은 일행으로. 즉, 인형 나소들을요. 그럼 모든 것이 완벽해지지 않겠어요? 그래, 작동이 제대로 된다면 말이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 괜히 고생시킨 것 같아서 넘어봤어요. 정말 특별한 기능을 받아주겠어요. 이건 뭐죠? 조금 달라요. 읽어보세요. 안에 있는 코드들을요. 당신같이 뛰어난 나소라면 가능하겠죠? 단번에 분석해요. 쓸만한 정보입니다. 놀랍네요. 같은 코드로 구성된 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겠어요. 이 칩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나쯤은 연구 자료로 남겨둬야겠군. 그러고 보니 많이 발전했네. 그러게나 말이에요. 보기와는 달리 정말 아는 것이 많은 나소.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제 애드 없이도 저 나소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고 있잖아. 그러고 보니 소녀도 어느샌가 역시 사람의 적응력은 참 대단하네요. 작동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군요. 명령을 한번 내려볼게. 뭐지? 이 녀석들 퍼즐을 풀기 시작했어. 이제서야 제대로 작동하나 보네. 이 아이들 길을 안내하고 있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드리안님이 잠들어 계신 곳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드리안을 만날 수 있겠구나. 솔레스가 있는 곳을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이곳이 바로 아드리안님의 방. 아드리안은 어디 있지? 아마 그 헤르바온이라는 녀석이 지키고 있지 않을까? 너희들은 누구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어? 잠깐. 거짓말이지? 누구랑 엄청 닮았는데? 틀러스의 파견 병력? 거짓말. 너희들은 나소드가 아니잖아. 누구야 너희들은? 유노님처럼 아주 조그마한 분이네요. 외형도 정말 비슷하고요. 저분이 헤르바온님인가요? 나와 비슷한 녀석이라면 헤르준우를 말하는 건가? 아버지께서 그 녀석은 엘리시온을 배신했다고 했어. 그게 아니야! 유노는 엘리시온과 아드리안을 위해서. 그만해! 이제 다 알겠어. 그 결계를 통과했다는 건 너희들도 솔레스의 수호라는 거지? 수 없는 결계로 우리를 무립시키다니. 이제는 엘리시온의 중앙동력마저 장악하려고. 비겁한 솔레스! 무슨 일이 있어도 아가씨는 내가 지킬 거야. 당장 돌아가! 헤르바온, 진정하고 얘기를 들어주세요. 우린 아닙니다, 헤르바온님. 무슨... 기다려, 이브. 이 녀석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내가 널 원래대로 만들어줄게.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말을 들어주지 않네요. 어쩔 수 없지. 일단 저희를 진정시키자고. 아버지, 죄송해요. 막지 못했어. 들어봐, 헤르바온. 우린 솔레스의 편이 아니라... 시끄러워! 오지마! 오지 말란 말이야! 아버지는 내가... 헤르바온, 당신이 제 말을 모두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제 스스로의 의지로 이자들과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린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니 제 동료들은 제게 친구가 되자며 손을 내밀어주신 분들이에요. 처음엔 믿음직스럽지 못했지만 함께 여행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적으로 돌아선다 해도 이들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아직... 헤르바온, 들어주기만 해도 좋아. 우리가 왜 이곳에 왔고 무엇을 하려 하는지. 알겠어. 당신 그 자리에서 말해줘. 더 이상은 다가오지 마. 그래, 알겠어. 그래서 우린 아드리안을 만나러 온 거야. 그래, 너희들이 하라고 하는 말은 알겠어. 에르주는 그 녀석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난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도 얻지 못했고.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솔레스가 오고 나서야 눈을 뜬 거잖아. 하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이브, 그래. 너희들을 엘리시오는 나소들을 공격하지 않게 해놓을게. 너희를 돕겠어. 너희를 돕고 싶지만 문제가 있어. 아버지는 지금 동면 상태에 계셔. 나로서는 그분을 깨울 방법이 없어. 동면 상태라고? 아버지는 영원토록 나소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지만 아버지의 신체는 결국 인간의 것이야. 깨어있을 땐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신체도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고 주기적으로 깨어나긴 하시지만 다음 깨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아버지가 잠들어 계시는 동면장치의 코드를 수정해서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를 지금 이 시간으로 맞춰놓을 거야. 이 일을 위해서 이보, 제가 무엇을 하면 되죠? 분명 동면장치의 중추코드에 접근하려 하면 백신이 가동되어 우릴 공격하려 들 거야. 내가 그 백신들을 막아낼게. 그 사이에 네가 코드로...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믿어보자! 이브와 헤르바온이라면 분명 해낼 거야! 아, 저기를 좀 봐! 이브와 헤르바온이 눈을 떴어! 성공인가요? 아버지... 벌써 깨어날 때가 된 건가? 조금 이른 듯한데... 너는... 저 사람이 아드리안? 이브, 넌 이브가 아니냐? 전쟁에서 파괴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아드리안님. 헤르바온, 설명을 들어야겠구나. 이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째서 이브가 내 앞에 서 있는지. 아버지, 저들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드리안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욕심이 결국 화를 불렀구나. 헤르주노, 그 아이에게도 못할 짓을 했어. 유노에게? 그 아이가 솔레스에 대해 경고를 했을 때 난 내 욕심에 눈이 멀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게야. 어째서였죠? 에레 여인, 솔레스는 놀래 갑자기 에레 여인을 데리고 엘리시온에 나타났지. 난 과학의 힘으로 엘의 힘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었어. 여신에게 기대지 않고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엘의 여인을 대면한 순간 난 직감할 수 있었지. 이것은 우리 같은 존재를 훨씬 뛰어넘는 근원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걸 느낀 순간 난 엘의 여인이라는 존재와 그녀의 힘에 대해 알고 싶어진 게야. 그 힘을 해석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 이곳 엘리시온의 완성은 물론이며 또다시
엘리오스 전 대륙을 우리 데브리안과 나소드의 세계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었지. 솔레스는 뭐라고 했지? 그는 우리를 덮치던 유성우를 단 한순간에 해결하고 엘의 여인의 육체를 보존할 기술과 머무를 곳을 원했어. 나로서도 그들이 이곳에 오래 머물기를 바랬기에 우리 데브리안의 육체를 보존하는 캡슐과 보존 기술, 그리고 궁전의 지하 공간을 그에게 제공했지. 솔레스의 목적이 단순히 엘의 여인의 보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디시온마저 입수해 뭔가를 꾸미고 있을 줄은 몰랐구나. 역시!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거기다 이렇게 궁전의 결계까지 쳐서 나소드들을 괴롭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로서도 변명의 여지는 없구나. 일이 이렇게 됐으니 숨길 수는 없겠지. 난 내 계획을 숨긴 채 그가 원하는 건 모두 제공해 주었지. 하지만 엘의 여인의 동면 캡슐에 어떠한 장치를 해두었지. 그것은 동면 캡슐의 제어 장치를 점차적으로 해킹해 캡슐의 통제권을 내가 갖기 위한 것이었어. 비겁한 짓이었지. 그런 내 계획을 눈치챈 솔레스는 분노했어. 동면 캡슐은 엘의 여인을 위해 건드릴 수 없으니 이쪽으로부터의 해킹 시도를 막기 위해 전 궁전의 결계를 쳐서 모든 신호를 차단한 게야. 그리고는 엘리시온의 중앙 동력마저 빼앗아 자신의 계획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 같구나. 뭐야? 그럼 솔레스가 하려는 일은 대체? 그것에 대해서는 나도 정확히 알 수... 하지만 엘리시온의 중앙 동력을 이 정도로 사용한다면 모르긴 해도 이 차원은 물론 전 대륙을 뒤흔들 만한 일일 게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좀 더 일을 제대로 처리했어도... 아무런 내막을 몰랐던 너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을 게야. 당신은 나쁘지 않습니다. 잘못은... 그래, 이 일의 원인은 내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었어. 일이 이렇게 되어버릴 줄은 몰랐는데. 헤르바온, 내 아이야. 미안하구나. 고생이 많았다. 아버지. 헤르바온, 헤르순어만큼이나 좋은 아이네요. 아드리안님. 용치가 없다는 건 알지만 너희들만이 그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솔레스는 이 세계의 큰 위협이 될 게야. 그럼